이번 권역별 전시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토론하는 등 혁신 조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. 또한 현장에서 혁신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혁신 조달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. 폐기물을 가공하는 공정에서 네, 이렇게 이제 이거는 아예 라벨 같은 걸 제거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다 다시 한번 넣어보시면 현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요. 이게 지금 과거에 수익한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여기에서 누수가 난 위치를 예측을 해라. 진동 주파수 Y축은 진동 크기입니다. 사람이 그냥 떨어지게 되면 목이나 척추와 그다음 갈비뼈가 장기를 손상하게 되는데 이 제품은 0.2초 만에 에어백이 터지기 때문에 갈비뼈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다 뭐 장애가 발생했을 시에는 다 확인을 하러 환체 내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.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저희 스마트 통합 장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제품을 다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요즘 것처럼 매트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설치를 할 때 손이 안 보이게끔 미관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저희가 설치가 되고 있는 특징입니다. 도로에 설치되는 배놀 구경으로 높은 간격을 필요로 하고 사중을 누르지 못할 경우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추락 그리고 안전사고 빈번히 같은 경우에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.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. 굉장히 정확하게 음성인식이 되었고요. 음성인식 결과를 실제로 편하게 편집하실 수 있도록 소화기를 거실 위에 올려놓지 않으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희 제품들 전부가 그래서 집에 잘 관련해서 인테리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